저는 첫인상이 어땠어요? 인어공주 같았어요. 인어공주 거기까지만. 생선 얘기하지 마. 생선 얘기한대요.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이렇게 칭찬이죠. 네, 칭찬이죠. 네. 인어공주 되게 예뻐요. 저 되게 네. 저 막 백설공주 막 공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약간 공주 스타일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약간 예. 네. 제 첫인상 어떠세요? 되게 귀여웠어요. 그리고 굉장히 향수 냄새가 많이 나서 아~ 향수 너무 뿌렸구나. 깜짝 놀랐어요. 저 멀리에 있는데도 향수 냄새. 아, 네. 아 저는 진짜 단지 그냥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네. 아, 평소에 뿌리지도 않아요, 사실 네. 솔직히. 네. 근데 향수 냄새 많이 나면 별로 안 좋. 아니에요, 기억에 확 남았어요, 확. 아, 그래. 네, 이제 이 냄새를 맡으면 그 떠올릴 것 같아요, 항상. 근데 그 전에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, 무대 이런 거. 어. 근데 막 항상 되게 벗으시고 막 찢죠, 옷을. 예. 되게 막 섹시한 표정 짓고. 아 근데 저는 좀 걱정인 게 사실 제가 되게 질투가 심해요. 어머. 아 진짜요? 아 그 저 네. 되게 좋아해요, 그런 거. 서로 잘 맞아. 질투의 화신. 질투하잖아요. 오 진짜 집착 좋아하세요? 네 그래서 좀 네 집착해주세요. 아 되게 이상하다 나지 아야 네 아 좋아요. 저를 못살게 가둬주세요. 못살게 가둬주세요. 저 막 백통하고 막 오 안 받으면 그럼 저는 근데 한 번에 받을 텐데. 안 맞는 일이 없어요. 저는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거 전혀 저도 그런 줄 몰라요. 근데 만약에 안 받을 수도 있으면은 막 백통하고 막 이러면은 와 엄청 좋겠다. 그게 좋아요?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.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. 너는 아무 데도 못 가. 넌 영원히 내 거야. 너는 아무 여자랑 얘기도 하지 마. 하이파이브. 너는 친구도 안 돼. 친구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걸 좋아요, 수도 있는 건데. 예. 진짜. 그럼 어떻게 우리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? 그죠. 밖에 나가면 남자가 있잖아요. 여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되죠. 둘이 아주 그냥 잘 맞네요.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. 그쵸. 수도 있다 아니가 그럴 것 같아요. 네. 아, 창피해. 아, 뭐 이런 거 이제 아 우리는 운명이구나. 이 남자가 너무 나랑 다른 것보다 비슷한 걸 공유하고 비슷한 걸 좋아하고.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빨리 친해지고 더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기분이 미묘했어요. 아 진짜 너무 사랑에 퐁당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, 저는.